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름 최성구. 안 재밌어? 야, 내가 엉덩이로 이름까지 썼어. 네. 소아, 소아, 봐봐, 소아, 소아, 소아. 재밌어 이거. 아니, 뭐야? 첫사랑 없는 사람 서로 사겠냐? 아, 알았어, 알았어. 야, 삐지 말고. 야, 진짜 오랜만이다. 소아, 너 뭐 첫사랑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더 없냐? 어, 맞아. 첫사랑? 아니, 넌 첫사랑도 없었지? 야, 있었지. 주희라고 걔네 집 분식집을 했었어. 그래서 내가 그 분식집 매일 갔는데 막상 앞에 가면 말을 못 하겠더라. 왜? 떨려서? 성, 기뻐해라. 주희 씨 찾았다. 지금 여기 놀이동산 와 있대. 주희 씨! 주희 씨! 주희 씨! 없잖아! 야, 도대체 주희 씨 어디 있는 거야? 나 이제 진짜서 못 찾겠다, 이제. 네, 신랑님, 좀 더 웃으세요, 예? 저기, 저기 봐, 저기 봐. 신랑 신부야. 우와. 신부 진짜 예뻐. 우와. 근데 신랑 왜 저래? 수영이랑 훨씬 잘 어울리겠다. 야, 진짜. 어? 그럼 아까 그 신부가 주희 씨란 말이야? 요즘에 제가 유튜브 채널 뉴욕미니 말고도 즐겨보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검은 고양이 다홍이라고. 굉장히 똑똑한 천재 고양이를 키우는 한 연예인의 유튜브 채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박수홍 씨. 오. 네, 박수홍 씨가 이제 고양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하셔서 그거를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요즘에 이 박수홍 씨 굉장히 힘든 일 겪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미담이 하나 있어서 저도 좀 이렇게 짧게 풀어보려고요. 네네. 네. 제가 2000년도에 그 심리학개론 흑과 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박수홍 씨랑 최성국 씨랑 나와서 흑과 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꽁트를 하시는 건데 그때 가수 G.O.D가 출연을 했고요. 제가 출연을 했는데 제가 수홍의 첫사랑으로 출연을 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아주 짧은 역이었는데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모습 이제 박수홍 씨가 첫사랑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재밌는 약간 영화 졸업을 연상시키는 도망가는 뭐 이런 걸 찍은 적이 있어서 그때 처음 뵙고 그 다음에 한 몇 달 후에 기쁜 우리 토요일이라는 프로에서 사생결단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여기는 뭐 탁재우 씨, 김진 씨, 뭐 신정원 씨 뭐 해가지고 연예인분들 박수홍 씨 해가지고 수영장에서 퀴즈 맞추는 프로. 그래서 파트너를 정해서 퀴즈를 맞춰서 내가 맞으면 그 사람의 수조 안에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출연했는데 네. 거기서 또 박수홍 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불과 몇 달 전에 만났잖아요. 네. 너무 반가워. 마음에, 어머 오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분 같았으면 누구 막 이랬을 텐데 그 박수홍 씨가 너 주희구나. 그때 제 그 역할 첫사랑 이름이 주희였어요. 그래서 너 주희구나. 너 여기 왔구나. 너 반갑다. 잘 지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신인의 그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 진짜 그날 하루 종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기억하고 심, 네. 그렇게. 심지어 저희 매니저 삼촌이 야 어떻게 저 사람이 너를 이렇게 기억하고 저렇게 얘기를 해주냐 그러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게 말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계속해 안 좋은 일, 힘든 일 겪고 계신 거 보니까 저도 좀 미담이 있어서 좀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좋네요. 좀 힘이 될까 싶어서. 힘이 되겠죠. 그래요? 네, 그럼요. 네. 다홍이 아버지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